지난번에요 풀 속에 고구마 심은 곳 왔다가 그 다음에 구매할 게 있어가지고 양봉 농협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없었던 겁니다. 개미선 분배기 169,000원, 개미선 60%짜리가 6만원. 요거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말벌 포획기 66,000원인데 벌 위에 뚜껑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돼 있나봐요. 이런 식으로 신기합니다. 요거는 또 별도 판매네요. 옆구리 달린 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긴. 말벌 포획기 신규 10만원짜리, 버릇이 38,000원 고급입니다. 상의 33,000원짜리 있고요. 평 12,000원짜리. 버릇에 모자 오픈형이 있어요. 19,000원.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9,000원짜리 세진. 14,000원짜리 있고요. 가스 번호 7만원 특가입니다. 특가 7만 1000원. 지난번에 전면 소초강 올렸는데요. 옆에 보니까 숯벌 소초강이 있어요. 이건 이번에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응애 잡을 때 이 39,000원짜리 볼터. 조립벌통 26,500원 행사 세일을 하는군요. 아시아 벌통 29,500원 기상은 21,500원. 알바시아입니다. 알바시아 영수벌통 49,000원. 근데 실제로 살라 그러면 여기 이게 또 없더라고요. 비싸서 안 사는 건지 EPP 편안벌통을 다들 사시는지. 이렇습니다. EPP 예, 삼면나무가 39,000원. 9,000원짜리가 있어요. 개상. 개상. 또 봉은 아닙니다. EPP 개상의 신형이 23,500원. 분리 개상판 25,000원. 야, 이거 비싸네요. 요것만인데요. 네, 신형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예. 나무로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39,000원. 구형 37,000원. 그 다음에 구형의 개상 EPP 편안벌통 21,000원. EPP 고급이 37,000원. 위에 뚜껑이 다릅니다. 이거. EPP 벌통 뚜껑 14,000원. 요거 하나가 14,000원. 요거 하나가요. 그리고 개상이 21,000원. 그 다음에 벌통 EPP 표준이 32,000원. 32,000원에는 뚜껑이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안 된 것 같네요. 예, 안 됐습니다. EPS 10매 벌통이 17,000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거 몇 개 샀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렴하고. 이거 구매짜리인데 앞뒷면만 나무로 다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이게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들 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네, 구매 벌통 16,500원. 그 다음에 구매 개상이 14,500원. 전에 이거 많이 썼어요. 전에. 그래서 그 양봉 우려하신 분들은 이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EPS 구매 벌통 제1거 17,000원. 개상이 14,000원. 네, 이게 구매짜리입니다. 구매.
요거 분봉 내고 뭐 규미상하고 그럴 때 가지고 다닐 때좀 편해요. 7매라 16,000원. 18mm 나무 개상 18,500원. 그다음에 나무 벌통은 27,000원. 나무 벌통이 23,000원이고요. 18mm. 그다음에 나무 개상은 15,000원. 도색 안 하고 조립 안한 거. 말벌 방지망 1,000원. 말통 5,500원짜리 있고요. 생수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교광판 세이지니 13,000원. 알루미늄 스텐이죠. 그다음에 수평 교광판 1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처음 봅니다. 이거. 예. 이것도 왕릉대 9,900원이라고 써있네요. 왕릉. 네, 왕릉대입니다. 9,900원. 대나무 수평 교광판 5,500원. 수평 교광판 5,000원짜리도 있고요. 헛집 방지판 5,500원. 플라스틱은 6,500원입니다. 헛집 방지판 기상용은 5,500원. 말벌 트랩 종류들 14,000원, 20,000원짜리 있고요. 보급 14,000원. 말벌 유인액 7,000원. 이런 겁니다. 말벌 유인액. 이거로군요. 그다음에 6,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6,000원짜리. 요만 롤이 75,000원. 130장 분량. 봉교망 공급이 5,000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프로폴리스를 채취할 때 하는 겁니다. 칼라박스 400원. 무지가 300원. 다 돈이네요. 박스 1,000원. 칼 종류입니다. 내검칼, 검칼, 밀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비집게 15,000원. 가볍고 좋은데요. 대장간 밀도 23,000원. 저는 이거 수비집게 10,000원짜리인데, 이거 무거워요. 베이스병들. 요리병들인데요. 야, 요리병에 올해 이게 나왔군요. 이거 해서 따를 수 있게. 이거 가지고 대단한 용도죠.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골병 손잡이용도 처음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필요하신 거 골라보시고요. 여과기도 있네요. 분봉 볼통이 3매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2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스폴 포크, 그리고 롤러, 봉솔, 운영기입니다. 운영기. 바람통만은 5,500원. 헤드램프 돋보기 26,000원. 수평 교광판 플라스틱 4,000원. 철소는 300원. 격리판 플라스틱 2,000원이고요. 일부 플라스틱 2,000원. 고급 1,900원. 표준 1,600원.
사양기 2,600원. PP 본판 1,300원. 플라스틱 수지 소초건 이거 계속 쓰는 거죠. 3,000원. 보온판 2,200원 나무입니다. 사양기 반목 3,000원. 보온판 800원. 많이 사용들 하시죠. 말볼프액기 표준 28,500원. 뚜껑 그 닫는 거인가요? 조종대 1,500원. 강철 200원. 네, 깔깔이 4,500원. 예, 문입니다. 소문 세트들 보시고요. 소문 터널도 있네요. 1,500원. 급수기 세 종류 있습니다. 사양기 반자동 5매 18,000원짜리. 왕농들 있고요. 진드기 크립이구나. 토치도 있습니다. 2층 핀, 2층 뭡니까? 할 때 쓰는 거. 2층 침, 개당 500원. 봉침용 볼통이 있어요. 체분기, 체분할 때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조금 비싼 건데 이게 좋아요. 5,000원짜리 말고 5,000원짜리는 요건데 아주 이거 불편합니다. 왕은 청계 단위로 팔아요. 3만원. 체육왕이 꼭 필요하죠. 왕대 만들려면 여기다 걸어야지 되니까 왕하늘이요. 4,500원. 탄력파도 있습니다. 15,500원. 화분떡파 침대 두 종류 있고요. 4군 규미상인데 저는 망고박스 가지고 했죠. 그래서 작은 거에 네 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는 망고 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코체 사료 20kg입니다. 20kg. 20개가 들었어요. 48,400원. 화분떡 가격표 보시면 되겠고요. 유채 화분. 수입 설탕 18,400원. 뭐 국산보다 400원 정도 싸네요. 400원. 국산은 지금 18,800원입니다. 대한. 이런 것도 보시고요. 개미산 기화기 소문에 이렇게 찔러 놓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올려 놓는 기화기고요. 이거 파우더라는 게 있구나. 네, 영양제 조절 장치 88,000원. 채밀기 종류 보시겠어요? 사료용 핵이 220만원. 그 다음에 채밀기
요것도 풀매 220만 원. 송진권은 240만 원. 송진 사료 용액이 220만 원. 부속들은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볼통 핸드카 82,000원. 꿀벌 매트가 36,000원. 네, 요런 것도 있습니다. 견적서. 필요하신 분은 요거 혹시 또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잘 보시고요. 소비수레 13만 원, 알루미늄 바구니 7만 원, 이동수레 거치대 17만 1,000원. 비싸네요. 내건기 보급형이 11만 원, 이송펌프 125만 원, 현대계 132만 원, 이송펌프입니다. 현진탈공기 120만 원, 현대 AM 자동 탈공기 121만 원, 현진 소분기 35만 원. 밀랍 용해 세팅기 15만 원. 다목적 채밀기 소분기 가능. 이게 특가라고 합니다. 40만 원. 거의 저렴한 거죠? 140리터.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생명산업의 근간이다. 네, 맞는 얘기예요. 멋진 말입니다. 네, 다들 풍미하시고요. 벌통 많이 늘려 놓으십시오.